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평생 게으르지 않았고 몸도 사리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충실했고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허투루 쓴 것도 아니고 사치를 하며 산 것도 아닙니다. 아니 차라리 돈이라도 펑펑 쓰면서 살았다면 여한도 없었겠죠. 제 얘기냐고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중장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왜 이리도 인생은 초라하고 미래는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일했음에도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냉철하게 분석해야 남은 인생 후반전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들 얘기하지만 성공은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 후반전의 진정한 성공이죠. 그러니 꼭 돈만으로 성공이 측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인생이 초라하고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성공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 점을 하나하나 짚어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은 것들, 첫 번째, 제대로 된 목표가 없었다. 돈 많이 벌어 가족들과 편안하고 여유 있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유 있기는커녕 살림은 여전히 빠듯하고 미래는 불안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목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싶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것은 그냥 원하는 삶의 모습일 뿐 목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목표는 뚜렷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도달할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도 있어야 하죠. 행복한 인생, 여유로운 삶, 편안한 생활은 목표를 달성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일 뿐입니다. 막연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이고 나만을 위한 차별화된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은 것들, 두 번째, 시간을 쏟지 않았다.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우린 월급쟁이로서 주어진 일만 근면성실하게 해온 것이지 정작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벌고 싶은 만큼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쏟으며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진짜로 성공하기 위한 곳에 시간을 쏟지 않고 그냥 월급쟁이로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에 취해서 그 맛에 회사와 집을 오가며 근근히 버티며 살아온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자고요.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성공이라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귀한 시간을 전력투구해야 하는 곳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남의 일에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더 이상.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실을 얻을 수 없듯이 성공하고자 하는 것에 시간을 쏟아붓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부모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시간을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성공을 가로막은 것들, 세 번째, 안 되는 이유만 붙잡고 있었다. 무슨 일이든 마음속에 그리는 단계에서부터 안 될 이유만 수만 가지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너무 어려워서 안 되고 저건 너무 쉬워서 안 된답니다. 그건 또 너무 위험하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돌다리도 두들겨 확인해서 건너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분석력이 뛰어나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안전지대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쟁이일 뿐입니다. 도전 없이 얻어지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 재산을 다 걸고 도박하듯 덤벼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용기와 인내,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은 것들, 네 번째, 마지막, 머리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는 익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걸 모르게. 벌써 읽은 책들만 해도 몇 권이며 강의를 찾아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것으로만 따지자면 우리가 박사고 전문가입니다. 꿈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인간적으로도 반듯하고 어디 하나 모진 구석도 없이 인간성도 나무랄 데 없지만 그럼에도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건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없이 꿈만 꾸는 사람을 몽상가라고 하죠. 뭐 하나 제대로 끝까지 해내는 것도 없으면서 말은 유창하고 계획은 원대한 그 몽상가를 믿어주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되레 실 없는 사람이라고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다들 멀리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도 다 아는 것을 얘기하냐며 타박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루하루 실천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인생 후반전에서는 꼭 뜻한 바를 이루어 성공한 삶을 살아가시자고요. 저도 그날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못 이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향해 가는 동안 우리는 훌쩍 성장했을 것이고 인생도 많이 바뀌어서 새로운 지평 위에 서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열을 정비해서 성공을 향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집중하고 시간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익힌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을 정상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